방송인 박수홍 씨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날은 형의 횡령 혐의 대질심문을 위한 자리였고 아버지는 참고인으로 참석했는데요. 박수홍 씨의 변호사는 한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상황.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한다.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친족 상도례? 그게 뭔데 아버지가 죄를 뒤집었어? 친족 상도례란 형법 328조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해주는 특례 조항입니다. 친족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 자매 등 8촌 이내 혈연관계로 맺어진 혈족, 배우자의 부모 등 4촌 이내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나에게 횡령, 절도 등의 범죄를 지었어도 나라에서 형을 면제시켜주는 법이죠. 단, 비동거 가족일 경우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사기친 걸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해서 고소하더라도 아버지가 지은 죄가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는 사기밖에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주거침입 등 추가적인 피해는 처벌이 가능하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황당할 수 있는데요.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이 법의 시초를 따지면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법에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는 정신이 있대요. 가족 간의 일을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친족 상도례가 제정된 건 1953년. 집안 큰어른이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던 재정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만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은 법을 거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으니 요즘 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동떨어져 보입니다. 또 피해자의 의사나 범행 동기, 죄질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니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기 어렵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친족 상도례 관련 상담이 매년 수백 건씩 들어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 명의로 채무 5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수십 년간 모아온 희귀 동전들을 가족 중 누군가가 절도한 것 같은데 처벌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면 대부분 처벌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조항은 주변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애인 경제적 착취는 19.2%가 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일어나고요. 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친족 상도례, 바뀔 수 있을까요? 학계에서는 계속 논의가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 형벌의 공백이 있다라고 해서 입법적으로도 우리 국민 여론 쪽으로도 그렇고 피해자를 위주로 하는 법이라면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모여 2021년 6월 친족 상도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친족 상도례 관련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좀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박수홍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필요성이 강해졌고요. 저도 본격적으로 논의해달라는 요구를 할 거고요. 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우리 법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이들에게 받은 상처를 먼저 돌봐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